이게 서핑입니다. 근데 투자를 서핑에다가 제가 비유한 이유가 좀 이해가 쉽더라고. 그리고 비슷해요, 원리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서핑을 잘 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눈에 보이고, 투자는 눈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동화 2018년 9월호. 그걸까 했는데요. 애들 거. 너무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왔습니다. 세상에. 괜찮다, 저거 지금. 이후로 지금. 요 밑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요 밑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저 밑에서 보면서 바람이 있네. 이렇게 타고 나가네. 이렇게 이런 파도에서는 이렇게 타고 저런 파도에서는 이렇게 타라.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책 보기 싫고, 공부하기 싫잖아요.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실전에 들어가요. 주식 공부 학원 주식 들어가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기술만 보고 들어가요. 기술. 야, 뭐가 그게 돼? 뭐 봉이 어때?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서핑 용어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지금 뭐 공부하자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나와 있는 것만. 이런 걸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지.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는 거야. 몰라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넣어서 투자하고, 누가 올라뗀다, 뭐, 누가 올라뗀다, 쫙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디서? 땅에. 무조건 물이 들어온다 하고 들어가고 다 죽는 거. 그렇게 죽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 이걸 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치겠구나, 파도가 저렇게 치겠구나를 알아요. 그렇죠? 우리도 뭘 해야 돼? 파도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 그치? 파도 굽고, 파도 굽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파동들이 3년에서 5년, 1년에서 한, 다시 보자. 이게 있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이대로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거죠. 이자변 3년에서 5년 후에. 근데 지금 이자율이 엄청나게 비싸도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 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천재라 가지고 이렇게 될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부채 도사를 찾는 거예요. 자꾸 무당집 가가지고 무당의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시면 공부하시는 만큼 보일 거예요. 그거를 좀 얘기하는 거고 요즘에 이거 가지고 좀 많이 말하는 자기들이 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파동하고 똑같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형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또 실물 보고 실물 보면서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올라탈 시점이 어딘가를 봐야 된다. 이런 중기도 있었고 장기도 있었고 이렇게 보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서핑하러 나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이유 중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코딩, 뭐, 마켓 타이밍, 시장 패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게 다,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오른다는데, 이거 뭐, 타야 되나, 뭐 내려간다는데, 타야 되나, 뭐, 이런 감정이잖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니까 그 흔들림을 좀잘 막아야, 이제 좀, 투자가 괜찮아. 이걸 못하면은, 계속적으로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은퇴 후에 이거를 다 보고 뭐 하시나 이제 이런 내용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들어갔으면 잘했을 텐데 이런 거 내가 그때 들어갔으면 잘했을 텐데 짜증은 왜 그때 못 들어가셨을까요? 성공이 됐죠. 지금 뭐 이대로 할수 있고 뭘뭐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감정이 되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긍정적인 게 많아요. 여기서 저희가 불안한다. 그러면 희망이나 안도는 이제 그뭐 되게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지 막 이거 어디서 있어? 흥분과 전열, 흥분, 여기 세 가지거든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다, 이거 살아야 돼.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맨날 불행한 거. 이 감정을 계속 느끼고 살아야 돼. 그럼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감정이 들릴 필요가 없다. 그냥, 그래서 자꾸 로봇 트레이드한테 맡겨. 네. 네, 근데 이제 AI한테 없는 게 직관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어떤 도구를 살 것인가?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들을 살 것인가? 나는 이런 걸 좋아. 난좀 더, 이제, 익사이팅 했으면 좋겠어. 간단하게 살 이런 것들이 있어. 성향들을 바꿔줘야 되고, 이 성향에 맞는 도구를 사야 되는데, 와, 저 사람이 타니까 저거 되게 좋은가 보다 하고, 우리는 누구 걸 보고 타냐면은, 프로들 걸 보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손흥민을 보고 축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는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단점들이 있더라. 하고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해야 될게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서핑이라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하고, 이거 연습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거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파도를 안 태우죠. 강사들이. 이거 안 했는데 막 태우고 그러는 강사들이.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닥쳤을 때 알아. 그래놓고는 언제 오냐면은 물에 빠졌을 때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오는 거야. 그때부터 앰뷸런스가 출발하면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파도마다 달라요. 아까 전에 큰 파도가 이렇게 놓은 파도와 울렁울렁한 파도는 대응법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게 어떤 파도인지 보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적어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는 하냐는 거지. 전혀 안 보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투자의 파도를 즐기는 모습만 보면, 이거 멋있잖아, 이거 보고 파도를 찬단 말이야. 우리는 이걸 타는 사람을 보면서, 와, 지금 1, 2년 동안 어땠어요? 부동산 올라가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부럽고 좋고 아쉽겠네. 하지만 이 실력이 되냐? 아니,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영끌족들이 다왜 영끌을 해? 왜? 그래서 이렇게 큰 파도인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탈 건지도 결정이 다 돼. 그러한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오면은 큰 파도 탔네, 좋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았어도 이게 파도가 높게 탔다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또 가라앉는 것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타고 싶잖아. 그래서 계속 있다가 돈도박도 있는 건 배고픈데, 더 타고 싶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어요.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랑 투자하는 거. 내가 사가지고 알잖아. 그게 이제 정말 어깨 한번 싸게 살. 사람들은 소비할 때도 그렇고, 소비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투자할 때는 투자든 소비도 똑같아요. 쌀때 사면 돼. 그러려면 쌀때 사는 싸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 공부해야 되겠다. 그걸 안 알려주니까. 아파트가 쉬운 이유가 뭐예요? 가격표가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 가치가 맞았는데, 그것도 내가 맞추고 있는지 안 맞추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아, 나는 저 아파트가 4억이면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은 절대로 4억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어. 그럼 나는 영원히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다시 8억이 됐어. 6억, 난 4억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6억이야. 안 떨어져. 그런데 이게 8억이 다시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적정 가격이라는 좋은 가격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먹이진 게 아니라 철저히 시장에서 그렇죠. 요구하는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는 그 좋은 가격이 그렇죠. 그 시장의 가격을 내가 얼마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보다 더 싸게 내려올 가능성 있는 그걸 사는 거지, 택도 없이 막, 저거는 지금 이제 가격선 10억에 정착이 됐는데, 나는 내가 살아봤는데 10억 가지고 올라간 적이 없어. 이거는 뭐 6억이면 돼.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됐어요. 예, 지치겠다. 내 고집을 늘 진짜 그러니까 그 현실까지 늘 올릴라 공부를 해서 이게 이런. 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 아, 그래서 이런 거살수 있구나. 나는 못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는데, 이런 것들에도 빨리 파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 이렇게 하고.